구원파에 접근함에 있어 이들의 공식 명칭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름은 이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견지하기에 정통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며 붙인 별칭입니다. 구원파는 공식 명칭이 아니며 한 단체도 아닙니다. 한국 구원파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 유병언의 교회 내에서의 지나친 사업 행위에 반대해 기독교 복음 침례회를 탈퇴해 새로운 분파를 형성한 이완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독자적으로 세력을 형성한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습니다. 세 단체는 구원파라는 이름으로 묶이지만 별개의 단체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파는 구원관이 정통교회와 다릅니다. 정통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구원파는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죄를 이해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구원파는 죄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합니다. 나에게 죄라는 존재가 있다가 구원을 받으면 죄라는 존재가 사라지니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완 구원파는 종말론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종말의 일자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대략 어느 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약 80세인 이완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설교를 여러 차례 하면서 시한부적 종말론을 설파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이나 사건 등을 지나치게 현 시대에 끼워 맞춰 해석한 결과지요.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의 사건은 오늘날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는 식입니다. 이를 극단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문화를 이용한 포교 활동의 선두주자는 박옥수 구원파입니다. IYF는 수많은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죠. IYF는 월드문화캠프, 세계청소년장관포럼, 세계대학포럼, 대학생리더스컨퍼런스, 세계문화댄스페스티벌, 세계문화엑스포, 굿뉴스코 해외봉사단, 영어 말하기 대회 등 대학생,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합니다. IYF에서 개최하는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 청년들이 참석하고 여러 나라의 장차관급 인사, 국회의원, 대학총장, 유명 스포츠 스타 등이 와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들이 모두 박옥수 구원파라서가 아닙니다.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달라는 종교색을 배제한 구원파의 요청을 받고 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단 사이비가 위장 행사를 하지만 IYF 행사들은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공식 명칭을 사용하니 행사 명칭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박옥수 구원파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박옥수 구원파에서 공들여온 포교 방법이 마인드 교육원을 이용한 강의입니다. 전국의 많은 초, 중, 고등학교와 대학교, 각종 관공서는 물론 전 세계 각국에서 마인드 및 인성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인드 교육원의 주장에 따르면 2013년 설립 이후 2015년 11월까지 전 세계에서 약 4,880회의 강의가 이루어졌고 참석자 수는 386만여 명에 달합니다. 마인드 교육은 종교색을 배제한 자연스러운 포교의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이 마인드 교육은 박옥수로부터 시작됐는데 박옥수는 마인드 강연의 핵심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선교회는 마인드 강연을 앞세워 해외까지 진출하며 공신력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박옥수 구원파는 CLF와 한국기독교연합을 만들어 포교에 활용합니다. 이 명칭은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CLF는 크리스천 법률가들의 모임인 기독법률가회와 이니셜이 똑같습니다. 박옥수 구원파에서 만든 한국기독교연합은 정통교단의 연합기구 중 하나인 한국기독교연합과 이름이 같습니다. 다만 이니셜만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공식 명칭을 알고 이들의 각종 문화활동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예방이 가능하니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서 구원파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없길 바랍니다.